미 해군, 미 공군, 미 해병대가 운용하고 있는 V-22 오스프리는 수직 이착륙과 단거리 이착륙의 기능을 갖춘 틸트로터 항공기로 유명합니다. 1989년 3월 첫 비행 이후 여러 번의 개선 작업을 통해 2007년에야 실전에 배치되었을 정도로 V-22 오스프리는 27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개발한 미군 전력에 있어 비교적 최신의 항공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전 배치 이후 V-22 오스프리는 400대 이상이 생산돼 전투에 투입됐습니다. 이라크전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전 등에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틸트로터 군용 항공기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실전 배치되었던 이러한 항공기가 1950년대 말부터 추진돼 1965년에 이미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캐나다 항공은 1957년 수직 이착륙과 단거리 이착륙 기능을 연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 항공은 다이나버트라는 항공기를 개발했습니다. 헬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고정익 항공기처럼 비행이 가능한 성능을 갖췄는데 이는 당시만 해도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8년간의 개발 끝에 1965년 첫 비행을 시작함으로써 상상 속 기술의 현실화를 이끌어낸 것인데 당시 캐나다 항공에서는 다이나버트가 정찰과 감시뿐만 아니라 수색 구조와 사상자 우송의 임무 외에도 도심 속에서 교통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프로토타입 한 대를 포함해 총 4대의 다이나버트가 생산돼 그중 3대는 700회 이상의 비행을 진행했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검증도 이뤄졌습니다. 특히 시험 비행 과정에서 다이나버트를 조종했던 1만 명 이상의 파일럿들이 성능을 높이 평가한 것은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너무 시대를 앞섰던 기술이었을까요? 캐나다 항공은 미국을 비롯해 다른 어떤 국가로부터 주문을 받지 못했고 결국 기술을 포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흔적은 박물관인데 생산되었던 4대의 항공기 중 2대는 파괴됐지만 남은 2대도 더 이상 비행하지 못하고 현재 전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